우리 뽕짝을 가지고 이 젊은 분들이 뽕짝을 싫어한다는 얘기를 가지고 좀 제가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네. 여러분들 우리가 거꾸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뽕짝 전의 노래들이 바로 4분의 3박자 왈스 우리 민요였습니다. 어릴 때 음악 시간에 우리 국악에 대해서 배우셨는지요? 이걸 배우지를 배웠죠. 아니 국악을 해도 제대로 우리 아, 국악 그쵸. 리듬을 우리 국악 리듬을 제대로 달라드리지 마. 나 혼날 줄 알았어. 기껏해야 하는 게 뭐 국거리지 않나. 그렇죠. 뭐. 외국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나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릴 때부터 우리 가락이나 우리의 음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절대 싫어한다는 소리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. 내 취미가 아니다는 거는 이해가 돼도 싫어해서는 안 돼요. 왜냐하면 이건 우리 리듬에서 우리 민요에서 빠져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한국의 지금 초등학교서부터 우리 음악 선생님이 국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어릴 때부터 나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참 중요해요. 그래요. 나훈아 씨 하면 또 그 제스처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. 그 트레이드마크 제스처. 박수홍 씨 어때요? 네. 할 줄 아세요? 뽕짝 가수분들 보면은 정말 그 모션이 있더라고요. 제가 그걸 공연을 하면서 봤어요. 봤는데 그분들은 이러세요. 아, 이러면서 이제 간주로 넘어가는 부분에 나나 이러면서 발을 굴리면서 부르면서 보세요. 박수가 안 나올 수 없어요. 이런 박수가 나와요. 그리고 솔직히 모르게 그 부류가 있으시더라고요. 박수를 이렇게 유도하시는 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나훈아 씨는 저는 깜짝 놀란 게 호응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쳐라 박수 쳐라 이것도 아니고 째려보시잖아 이렇게. 나는 정말 저는 그게 카리스마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게 어떻게 이 눈과 눈이 마주쳐서 박수 안 칠래? 이러는데 그게 묘한 느낌이 있더라고요. 여기서 제가 노래를 어차피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하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노래를 잘하고 싶은 분들 딱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. 첫째, 노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발음입니다. 그런데 발음이 어느 정도 다르냐면은 이 발음 때문에 노래 색깔이 완전히 달라져요. 여러분들이 못 느끼는 가운데 보통 한번 보세요. 보통 우리 아마추어들이 노래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불도 없는 내 여인아 이렇게 발음을 해요. 이 세상에가 아니고 이 세상에 확실히 해서 부르면은 노래가 전혀 맛이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는 발음을 한 번만 고쳐보십시오. 지금까지 하던 이 세상에 하나밖에 이게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분명히 둘도 없는 입니다. 근데 둘도 전혀 달라요. 발음 이게 사실은 아마추어들이 가장 노래를 잘할 수 있는 비결 중에 으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중요한 사항입니다. 두 번째는 노래는 이 여러분들 한번 자 한번 해보세요.
노래를 아 하는 거 하고 아 하는 거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.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배에 힘 주는 거. 자 여러분들 아랫배에다가 힘을 주시고 자세도 좀 바로 잡아야 되겠네요. 힘 주기 전에 네 배를 한번 보이세요. 배에 힘 준 겁니다. 이렇게 힘을 주고 한 번만 노래를 아 하는 소리를 한번 해보십시오. 전혀 다릅니다. 자, 아, 아, 아까하고 확실히 다르지? 나아졌네요. 나는 목소리가 나빠.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. 신이 주신 목소리, 저 악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바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. 그래가지고 음치란 절대 없는 분입니다. 그러니까는 본인 스스로가 음치라고 생각하시는 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을 여시고 한번 노래를 해보십시오. 노래는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. 씨하고 함께 시간 보내시면서 느낌이 어떠셨어요? 그 노래 얘기도 듣고 또 인생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어떤 범접할 수 없는 색깔이 있으신 것 같아요. 고집스럽고 저도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이 다음에 제가 연예계 생활 오래 하면서 닮아가고 싶은 그런 모델상을 본 것 같습니다. 네. 명실상부한 빅스타임이 분명한데 아직도 꿈꾸고 있는 게 있다면 꿈이 있습니다.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? 꿈이 있습니다. 시작할 때 그랬던 것처럼 네. 저는 어떻게 하면은 정말 남들 보기 좋게 조용히 지금 현재 저를 그대로 마음에 담아두고 노래를 어떻게 하면은 참 내가 생각한 것처럼 노래를 그만둘 수 있는가? 우리는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는 언젠가는 몰라도 내 스스로가 자신이 없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. 그때 여러분들한테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죠. 그래서 어쩌면 내일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모레일지도 모르고 1년 뒤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건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정말 제 꿈이 시작할 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취입을 해서 어느 날 스타가 됐듯이 사라질 때도 조그마한 라디오 방송 프로에서 여러분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이제 제가 노래를 쉬어야 할 때겠습니다. 저는 은퇴란 말은 참 싫어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노래 쉬겠습니다 하는 때는 여러분들이 저를 아 지가 자신이 없어졌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. 언제나 여러분들 가슴 속에 아름다운 청년으로 남고 싶은 아름다운 청년 나훈아 씨의 마지막 꿈을 들어봤고요. 앞으로도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이혜영 씨, 박수홍 씨도 감사드리고요. 자 여러분 나훈아 씨, 이혜영 씨, 박수홍 씨였습니다.